안녕하세요. 취미왕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제비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색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삼각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펼쳐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삼각접기. 다시 펼쳐줍니다. 자, 이번엔 뒤집어서 사각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펼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사각접기를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접힌 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 주머니 접기를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아래쪽 열린 쪽을 아래로 두고 합접기 기본형 아시죠? 양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양쪽을 이렇게 접은 다음 펼쳐서 들어 올려서 접힌선을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줄게요. 양쪽을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접어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집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들어주면 합접기 기본형 완성이죠. 자, 여기서 아래쪽을 이렇게 중앙까지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중앙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포개어서 반을 이렇게 포개어서 양쪽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내려 접어줄게요. 자, 펼쳐서 내리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비의 날개가 될 부분, 날개인 거예요. 이 부분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서 접어줍니다. 올려서 접어준 다음에 여기 반에서 조금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 접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서 한 5mm 아래 이 선에서 내려 접은 이 선에서 5mm 아래쯤에서 다시 되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비의 머리와 부리, 날개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비 꼬리를 만들어 줄 텐데 이때는 가위를 사용해요. 이 부분에 반 정도
임종도 잘라줍니다. 됐습니다. 가위가 없어서 부엌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교차가 되도록 이렇게 살짝 접어주면 이렇게 제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